하나, 둘, 셋. 전 이 노래 영화 주제가 잘 담겨 있는 알 수 없는 인생. 후반부에 불렀던 세월이 가면이라는 곡이거든요. 포스터에 나오는 노래 솔로의 찬. 나도 내가 미워요. 세연과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 사랑.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 있네. 저는 집사람. 오로지 제가 사랑했었던 저의 첫사랑 정우 오빠를. 저도 오로지 정우 오빠만을 생각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운명처럼 만났죠. 연정아 씨가 90년대 때 그때 한참 활동할 때 저는 기이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간절히 바라면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시나리오 읽으면서 최연을 연정아 씨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현실이 됐어요. 사랑 인정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세영과 정우의 그 둘의 케미를 보면서 풋풋한 감정과 그런 것들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못해도 그 탑3 안에는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춤을 추면서 이제 성우 씨를 만나고 조금 내가 큰 오산이었구나, 나 눈물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너무 잘하는데 본인이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그 한 안무를 성공시키면 되게 희열감이 느껴지고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간 씬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부산에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의상이 기억이 나요. 저는 군복? 나 기다릴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그런 뭐 갈등의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면적인 모습을 좀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정말 촉촉하고 따뜻하거든요. 속마음은 뭐 표현을 해야죠, 뭐. 자. 속마음은 티 안 내야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미 저는 다 티 나는 사람이고 직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산 둘레길 이런 데도 좋더라고요. 낙엽 떨어질 때. 한강 주변도 좋고. 진봉이랑 세연이가 같이 춤추던 그 덕수궁 돌담길. 예. 요즘 아마 절정일 것 같아요.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 그 서울극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아낸 영화가 돼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트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세트가 기억이 나요. 정우 선배를 처음 봤던 그 방송반 세트장이 기억에 남아요.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장면이었는데 거리의 느낌까지 다 그 옛날 느낌으로 잘 꾸며가지고 그 시대에 들어온 기분이 확 느껴져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나 후반 작업을 통해서 이젠 모두 지나간 시절에 극하고 맞게 대사처럼 나오니까 어우러지게 잘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너무 좋겠다. 건강의 청국장 같은 거 같아요.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9월 28일 대개봉.